영화 엘리멘탈이 70일 넘게 박스오피스 순위권을 유지하며 장기 흥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엘리멘탈의 장기 흥행 이후에는 여러 분석이 뒤따르는데요. 먼저 디즈니 픽사 최고의 한국인 크리에이터인 피터손 감독이 제작해 아시아인이 해외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묘사하면서 국내 관객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해석입니다. 작품 속 주인공인 앰버가 가족 내 맞딸의 역할과 자신의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 또한 다수의 여성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외에도 올해 관객몰이에 성공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이 일으킨 애니메이션 영화 열풍의 여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전체 관람가라는 장점 역시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